자, 오늘은 아시아나 인터넷 웹 체크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체 항공권이니까 출발 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전부터만 웹 체크인이 가능해요. 개인 고객은 그 전부터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단체는 48시간 전에만 가능합니다. 즉, 내일 모레 12시에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지금 11시 59분이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우리 예약번호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약번호는 미리 복사를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체크인으로 갑니다. 체크인. 그리고 여기는 복사. 미리 복사를 해놨죠. 이게 저의 예약번호예요. 아, 12시 됐네요. 탑승일은 토요일 17일입니다. 자, 예약조회. 바로 누르고요. 이건 미리 예약조회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안 돼요. 단체 패키지 항공권은 무조건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동시에 요이 땅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 예약번호로 찾기. 여기 다시 예약번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때 복사해두면 유리해요. 바로 또 넣어야 되니까. 이게 시간 싸움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제 컴퓨터가 느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접속이 많은 건지. 자, 이거 누르고, 확인. 자, 뭡니까? 뭔가 오류가 난것 같아요. 체크인 확인. 아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 오류가 났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건 한번 체크인하고 나면 계속 다시 들어가서 언제든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뭔가 오류가 났어요. 예. 17일 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다 보니까 오류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안 되면 다시 들어가야죠. 자, 집어넣고. 17일. 여기도 됐어요. 바로 조회. 자리 선택이 나와야 돼요. 자리 선택이. 아까는 자리 선택 없이 그냥 넘어갔죠. 그런 것 같은 오류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나오면 자리 변경. 일단 한번 전원 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면 체크인 변경 가십시오. 체크인 변경 가운데 체크인 변경. 그럼 다시 합니다. 확인. 자, 좌석 변경 이렇게 떠요. 좌석 변경. 좌석 변경으로 가서 비행기가 1층, 2층 있습니다. 지금은 1층 기준으로 뭐 자리 한번 볼까요? 조금 자리 있네요. 지금 가운데 이런데 묶인데 가운데 열 짝꿍이라면 가운데 열딱 복도 하나 끼고 가운데 열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 2층을 한번 볼까요? 2층은 얼마나 자리가 있나? 2층 자리 괜찮네요. 이걸로 바꿀까? 이거 옆에 공간이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무조건 바꾸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잠깐만요. 아, 2층. 아, 저는 그래도, 아무리 뭐 그래도 2층보다는 1층 복도가 좋죠. 여기 할래요, 그냥. 예. 여러분들 자리 딱 보면 바로 선택해서 저처럼 이제 좌석 확정. 좌석 확정까지 하면 그럼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그다음부터는 서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일행이 있으면 여기 옆에 일행 추가 보이죠? 일행 추가.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일행 추가로 해서 여기다 다시 예약번호 넣고 그래서 짝꿍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 자리 선택이라든가 그런 거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일행이 없기 때문에 자 체크인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국적
저는 지금 이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 여기다 국적 선택하고 개인 상세 정보 집어넣습니다.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넣고, 그리고 여권 정보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이메일로 탑승권 받기, 출력하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인천공항 가시면 여러분들 짐을 보내야 되잖아요. 캐리어 보내야죠. 그때 어차피 캐리어 보내면서 그 직원한테 티켓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계속 끝입니다. 이제 사실 끝났어요. 아, 위탁사무실 접수 마감 11시 10분까지 가서, 즉 우리 비행기 12시니까 11시 10분까지는 가서 짐을 맡겨야 된다고 그러고, 탑승은 11시 20분에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체크인 완료! 자, 끝났습니다. 자, 이걸 모바일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여기 가운데, 제일 밑에 가운데 체크인 들어가고요. 이 예약번호는 복사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편리하다고. 그리고 17일. 자, 들어갑니다. 아까 12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12시 13분이죠. 예,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은 아까 컴퓨터 상에 봤던 화면과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예약번호를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복사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17일. 이거 영문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걸 한글로 써가지고 이거 조회가 안 되네, 막 자기 웹 체크인 안 되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문이죠. 자, 저는 한번 체크인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다면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처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변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일행 추가, 여러분들 일행이 있다면 일행 추가를 하세요. 일행 추가를 하는 이유는 이 컴퓨터상 여기에 지금 두 명이 딱 돼 있으면 이렇게 좌석 변경하기가 쉬워요. 두 사람으로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여기 돼 있으니까. 자, 자리 선택이 거의 없어졌죠. 10분 지났는데 이 정도 됐어요. 아까는 여기 좀 두 자리석도 있고, 2층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지금 14분 지났는데 이 정도면 비행기가 완벽한 만석은 아닙니다. 보통 완벽한 만석일 때는 5분 내에 자리 선택이 끝나요. 5분 내에. 저는 이 자리 그대로 고수할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뭐 이거 아까 봤던 화면이죠. 똑같이 체크인 하기. 그리고 뭐 국적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입력해요. 저는 아까 다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자리 선택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안 넘어가도 자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리 선택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사실. 자, 그 다음 확인 누르면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런 거 안 받아요. 어차피 공항 가면 캐리어 붙일 때 뭐 다 탑승권 주는데요. 뭐 체크인 완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못 받았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변경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저 지금 체크인 변경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바로 들어가 봤자 지금 상황은 변경된 게 없고, 한 6시간 7시간 후에,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리 상황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면 승객들이 자리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자리를 막아놨던 걸 새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요이 땅하고 들어가서 자리를 선택하고 좋은 자리를 얻었냐, 아니면 수시로 들어가서 자리 변경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얻었냐라고 여쭤보면, 수시로 들어가서 자리 변경을 통해서 좋은 자리, 즉 좋은 자리라고 해봤자 짝꿍과 앉는 자리를 겨우겨우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리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해보고요. 그래도 도저히 없었다. 그럼 공항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 아시아나 카운터 6시에 오픈하니까 정말 선착순으로 가면 선착순으로 짝꿍이랑 붙어가는 자리 몇 자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 받으시죠. 모바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는 앱이고 지금은 핸드폰 아시아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체크인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약번호 똑같이 대처 탑승일 17 이렇게 됩니다. 조회.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여기 팝업 뜨게 해줘야 돼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웹 체크인 잘 하시고요.
진짜 못했다면 수시로 들어가서 변경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공항 가서, 공항 일찍 가서 선착순.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